유튜브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 찾아보면은 어떤 예쁜 효과 만들기, 무슨 전원 효과 하는 법 이런 식으로 효과 위주의 간단한 소개 영상들이 많았는데 이런 강의식의 커리큘럼에 정해져 있는 걸 찾게 된 이유가 처음부터 이제 비전공자다 보니까 이 도구가 뭘 하는 거고부터 시작해서 그걸 응용하는 방법까지 좀 순차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예제가 있으니까 좀더 쉽게 간편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마케팅 분야로 취직하고 싶은 비전공사인데요. 일전부터 디자인 툴을 배워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랑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강의가 새로 오픈됐다고 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는 스스로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점에서 좀그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대학생으로서 10만 원이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솔직히 친구들이랑 좀뭐 술자리 한두 번 정도 안 가면 필요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강의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 생각보다 이렇게 강의 하나하나가 긴 시간이 아니고 뭐 짧은 것도 있어서 주말에 할거 없을 때 카페 가서 한 두세 개씩 몰아보고 그거 예제 연습하고 그러고 나오면 좀 뿌듯하고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은 점점 들을수록 더아 맞아 이거 끝내고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포토샵을 한번 쭉 다시 봤고요. 지금 프리미어를 반좀 넘게 들었는데 제가 내년 1월에 또 혼자서 48일 정도 유럽 여행을 가는데 그때 갔다 와서 가서 소스 많이 따갖고 돌아와가지고 좀뭐 하이퍼랩스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쭉 배워가지고 이제 한 번밖에 못갈 텐데 긴 여행은 그거를 추억으로 남겨보고 싶습니다.